동해안 지역의 연기가 자욱한 모습입니다. 닷새째 화재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은 바람의 방향이 비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낮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으로 급변하면서 불길이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현재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는 산불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아직 동해안 지역은 진화되지 않은 산불이 5건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북 지역에도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4월 초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 변동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정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